임직원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을 위해 4월부터 사내 어학 교육과정을 개설한 테크닉스. 교육과정 외국어는 총 3가지로 해외 법인이 있는 베트남어, 태국어, 중국어인데요. 지난 4월 13일 처음으로 진행된 중국어 교육과정 학습 현장을 HCC 뉴스가 담아왔습니다. 이곳은 한솔테크닉스 수원연구소. 업무를 마친 한 사후가 퇴근 후 곧장 중국어 수업을 듣습니다.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인데요. 해당 사후뿐만 아니라 다른 사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육과정은 5명 남짓한 소규모 학습자로 구성되어 수업에 더욱 쉽게 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 강사 차원에서 사후 밀착 관리까지 가능합니다. 교육과정은 매주 2회씩 진행되며 총 5개월간 이어지는데요. 한 회에 약 50분씩만 투자하면 입문반 과정은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네요. 테크닉스는 사내 어학교육은 물론이고 전화 외국어, 맞춤형 어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들의 언어학습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저희 전장 사업의 그 아이템들이 중국이나 태국에서 그 생산 라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해외 법인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도록 중국어 과정을 좀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꾸준히 학습을 해서 좀 자기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해외 법인이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들의 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는 테크닉스. 테크닉스가 마련한 알찬 교육들이 사후들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